쉘터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 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쉘터 베이스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저희가 예전에 쉘터 베이스를 했었어요. 그 아포칼립스 모델을 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 아포칼립스 모델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이거 둘 다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들이었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넘치네. 할인가 기준으로 152만 9천원. 요게 점수가 7.5, 8.0, 8.0, 8.5 이렇게 받았으니까 약간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무난한 정도. 무난한 거죠. 네. 그때 승채 씨는 로우 녹색 몬스터, 저는 비 오는 날의 락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먹먹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아 그렇군요. 녹색 몬스터 락 페스티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로우 녹색 몬스터 비 오는 날의 락 페스티벌이었구나. 네, 이렇게 해서 네 아포칼립스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봤었는데 뭐 평가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실 쉘터가 그때 뭐 베이스를 했었던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쉘터가 최근에 가성비로는 진짜 미친 브랜드라 나오는 기타마다 족족 거의 9.5, 아, 10점을 기타, 받아가고 기타요? 있거든요. 기타 쪽에서는 지금 진짜 쉘터가 미쳤어요.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뭐 가장 최근에 이제 선호가 큰 그런 중가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베이스에서는 생각보다 기타에서 주는 임팩트만큼 아직 못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J4와 다음 시간에 할 J5가 과연 쉘터의 기타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최근의 그 실적들을 오. 좀 따라갈 수 있을지. 그 쉘터 지금 나오기만 하면 거의 만점이에요. 그 정도. 네, 기타에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게 베이스에서 계속 그 마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에 가격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성비에서는 약간 유리한 상황이란 말이죠. 150만원에서 100만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 한번 오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4 모델은 132만 4천원에 105만 9천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할 J5, 이제 5현이죠. 요건 150만 9천원에 할인가 119만 9천원 해서 약 한 15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14만원 더 비싸네요. 둘 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자 오늘 J4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18.5cm에 무게는 4.5kg로 진짜 들으면 깜짝 놀래요. 너무 무거워서. 무거워요. 아 무거워. 네, 약간 무거워요. 이런 느낌. 네, 두께는 40+2mm, 12플랫 뒷둘레는 80mm, 그리고 바디는 엘더 바디입니다. 메이플 신 시넥이고요. 헤드머신은 쉘터. 네, 네, 자체 제작 헤드머신, 블랙 헤드머신 올라가 있습니다. 멋있어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XL 아이보리 터스크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트너비는 38mm로 팬더 스타일에 굉장히 가는 네, 그런 너트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곡률 반지름 16인치, 406mm 반지름 약간 평평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스케일 길이는 34인치 864mm고요. 프렛은 21 내로 X점버 프렛. 픽업은 쉘터 USA 몬스터톤 J. 네, 그래서 재즈 베이스 픽업만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컨트롤은 2볼륨 1톤 푸시플로 코일탭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 이따가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브릿지는 쉘터의 커스텀 베이스 스트링스로 그 저 탑로드도 가능하고요. 네, 밑에서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아래에서 저렇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쪽으로 올라간 브릿지 끄트머리에 엔드핀을 걸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탑로드 뭐 그리고 뒤쪽이 스트링스로 다 가능한 바로 그런 브릿지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는데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네. 기대 반 걱정 반 비 오는 날의 락 페스티벌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녹색 몬스터 네 한번 볼게요. 네 다 올리고 한번 푸시프로 우선 내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2J 다 올라간 건가요? 네, 네.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굉장히 그렇군요. 저음을 처리한 깔끔한 소리? 네. 네. 깔끔하네요. 그냥 깔끔한 소리가. 소리. 네. 이거 그러면은 저기 네. 하나씩 이제 픽업 하나씩 모니터 해 볼까요? 네. 자, 앞에부터 갈게요. 네. 미들. 네. 플러스 좋아요. 자, 뒤에 픽업입니다. 브릿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좀 라이트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톤을 다 깎아볼게요. 네.
대표 픽업이요. 먹먹함을 주네요. 네. 뒤에 픽업. 로우 미들 정도? 네.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굉장히 좀 플랫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플랫하고 뭐가 이렇게 컴프 걸린 것 같지? 네. 이렇게 이 이상 네. 올라오지 네. 않는. 네. 이렇게 해놓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되게 정리정돈이 엄청 잘 되어 있는 느낌이기는 한데 좀 와일드한 맛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고요. 네. 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쳐도 깔끔한 그냥 느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90% 한번 볼까요? 소리 확 빠지네요. 네, 그렇죠. 거기서 더 빠졌어요. 더 빠지면 이제 더 빠지면 네. 야 이거는 무슨 종이 같은 소리 나네요. 네, 다 올린 거거든요. 네, 네 다 올렸어요. 네, 여기서 출력도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고요. 이건 그냥 종이 같은 소리 나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가 좀 생각보다는 되게 플랫하고 가벼워서 이게 단가? 약간 싶을 정도로 베이스 앰프에서 로우 한 칸만 줘볼까요? 네, 한 칸만 줘볼게요. 네. 좀 줘야 되겠다. 베이스 앰프에서 좀 만지면 되겠네. 그래, 앰프를 적극 활용을 한번 해보죠. 자, 요 정도 해줘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 잘 나오네요. 펀치력이 있네요 하는 사운드가 나옵니다. 이러면 좋네 소리. 오. 해상도가 높고 플랫하다 보니까 앰프에서 만졌을 때 되게 잘 묻힐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그런 느낌인 거죠. 뭐를 프로세싱을 해놓지 않은 백지와도 같은 상태다. 야. 그래서 앰프를 딱 만졌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앰프 바를 좀 받아야 되는 베이스네요. 앰프가 좋으면 바로 좋아지는 느낌. 근데 사실 우리가 거의 앰프를 만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게 항상 중립된 상태로 베이스를 표현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건 거의 중립에서 만지는 일이 없는데 안 만지고 들으면 그냥 정말 탁 싹 푸는 느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반주 한번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블루스 진행에다가 한번 붙여서 네. 해볼게요. 플랫해요. 네. 그렇습니다. 치다 보니까 연주자로서 이제 베이스 좀 친 사람을 많이 친 사람으로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플랫한 게? 플랫한 게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니콜 왠지 펼쳐라 할 수 있는 느낌이죠. 그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만질 수 있을 만한 악기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요리를 다 해서 좋은데? 주는 게 아니고 고깃집 느낌이야. 그냥 좋은 고기를 주는 거죠. 알아서 구워 먹으라고. 오. 네. 아주 이걸 어떻게 요리하느냐는 전적으로 이제 본인의 역량이다.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은 기가 막힌 맛으로 먹는 거고 고기 태우는 사람은 이제 요거 가지고 뭐 이야, 네, 저거 맛있게 못 먹는 거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재료를 주는 식당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원육이 좋아요. 이야. 아주 플랫한 원육을 제공해주는 쉐터의 J4 모델이었습니다. 자, 섹세시부터 오늘 한 주평 드릴게요. 이거 탑재해보니까 좋은데? 네, 자.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
내 네. 꿈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 네, 저는 가는 직접 해드세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0, 100만 원. 네, 105만 9천 원이요. 쉽다. 전 정하였습니다. 쓰셨나요? 네, 썼습니다. 네. 네, 점수 몇 대면? 9.0, 8.5. 네, 승진 씨가 처음에 첫인상보다는 지금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약간 네. 로우 때문에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말했는데. 근데 여기서 로우만 보완했을 때 맞아요. 그게 하이가 좀 이쁜 하이가 좀 남아있어서 앰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맞아요. 베이스의 포텐을 좀 터트릴 수 있는 프리앰프 이제 앰프가 이제 앰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갈 때는 프리앰프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입맛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조리법을 갖고 오면 그 조리법대로 받아들여주는 아주 좋은 원재료 같은 느낌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 오현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이포가 그나마 예전에 아포칼립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어쨌든 쉑터의 스튜디오 그런 악기로서의 좀 역량을 이번에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J5도 J4에 이어서 역시나 좋은 재료를 제공해 줄지 기대를 하면서 네, 계속해서 쉑터 시리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